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고정훈쌤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한 10분 동안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제목은 저도 뭐 이게 유행 따라 한번 붙여 봤습니다. 고사부 패스 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 이제 요즘은 이제 패스가 대세죠. 음, 사실 그 바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어, 단강자를 구매하거나 뭐 패키지 강자를 구매하는 것이 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단강자 구매는 거의 없어요. 뭐 고사부 사이트도 그렇고, 뭐 공단기도 그렇고, 어 강좌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거의 진짜 매출의 거의 95%가 다 패스 구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패스가 이제 대세이긴 한데 뭐 수험생들한테도 이게 뭐 그냥 편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패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용을 잘하면 보약이 되고, 그다음 이제 사용을 잘못하면 이건 뭡니까? 독이 됩니다. 오히려 패스를 구매 안 하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 이제, 그, 패스에 어떤, 그 뭐, 우리, 공단기 패스가 아니라, 우리 고사부 사이트 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고사부 사이트 패스는 특징이 뭐냐 면은 모든 종류의 패스는 다 기간 차이에요. 이게 무슨 뭐, 어떤 패스에, 는 어떤 강자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수엠 개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고사부 패스는, 그게 들어가 있는 강좌는 최근 2년 동안 너무 옛날 강좌는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이게 또 무거워지니까 어, 작년 올해 강좌 작년 올해 강좌는 자동적으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이 패스의 종류는 다 이게 기간 차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간으로 보면 뭐 1개월짜리 패스가 있고 2개월짜리 패스가 있고 3개월짜리 패스가 있고 6개월짜리 패스가 있고 1년짜리 패스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 1개월짜리 패스는 우리가 이제 항상 팔지는 않습니다. 자, 매달 1일날만 팝니다. 매달 1일날만 파는데, 어, 지금 이제 5만 9천 원인데, 7월 1일부터는 6만 9천 원으로 저희들이 올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요 1개월짜리 패스는, 어, 사실 뭐, 저희들로서는 이걸 팔면 안 되지만, 워낙 뭐, 이제 돈 없는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뭐 매달 1일 날 보면 뭐한 4, 500명씩 요 1개월짜리 패스를 신청해서 어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뭐 그분들 때문에 이걸 안할 수는 없어요. 안할 수는 없는데 항상 팔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진짜 어 잘못하면 이제 고사부 사이트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계속 매달 1일 날 판매는 계속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비례해서 이제 그 수강료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다음 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1년 패스는 환급형이 있고 이제 그냥 일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급형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더 비싸게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 합격하고 나면 50%를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다른 데처럼 그렇게 자, 개인 사이트인데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합격 후기 하나 딱 올리면 어, 합격 인증하고 합격 후기 올리면 무조건 50% 돌려줍니다. 알겠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조금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깨알 같은 문장 넣어가지고, 일부러 환급안 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믿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음, 자, 이제, 이 패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일단 패스의 장점은 뭐예요? 공부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겠죠. 잘 활용하면 공부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 주는 장점이 있어요, 얘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든 공부 기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수험생들이 이걸 자기가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뭐 그렇게 갖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강의 듣다가 1년 다 가는 수도 있죠.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가 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강사들을 맛보기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어, 이것도 도, 들으면 도움 될것 같고 저것도 도움 들으면 도움 될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강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어, 시간은 이제 한정돼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8개월이나 10달 공부해서 국가직 지방직 쳐서 합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강자라고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한테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야 되는데 이 수험생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놈의 패스를 가지고 강의만 듣다가 1년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거는, 어, 패스가 오히려 합격의 독이 되는 케이스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제. 꼭 필요한 강의만 들어라. 강의 많이 들으면 이 바닥 절대 못 떠납니다. 이 바닥 못 탈, 탈출 못 합니다. 제가 옛날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봐도 제가 늘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초시생들은, 자, 초시생들은 전체 공부 시간에서 어쩔 수 없이 강의 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전체 공부 시간에서 한 50%나 60% 정도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절대 60%는 넘지 마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3 40%, 4 50%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혼자 문제 풀고, 혼자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 과정이 없이 강의만 주화장창 듣다가는 실력도 안 올라가고 절대 이 바닥 못 떠납니다.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제 시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 전체 공부 시간에서 30, 40%를 넘지 말라고 하죠. 60%, 70%는 자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합니다. 알겠죠? 절대 강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패스에 이 강의, 저 강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거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큰 원칙. 자기가 준비하는 직렬. 지역,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법원직, 소방직, 한국사 엄청나게 쉽잖아요. 자, 그분들이 500제 기본, 500제 심화 이런 거 풀면 되겠어요? 7급 기출문제 풀면 되겠어요? 그건 미친 짓이거든. 9급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 하와 중하만 따라가면서 풀어도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 그분들이 모의고사 시즌2 풀면 되겠어요? 시즌3 풀면 되겠어요? 미친 짓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구급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직렬 중에서 컷이 높은 직렬이 있고 낮은 직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일교출이라고 하죠. 일교출. 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관 뭐, 뭐라고 하잖아. 순서가 쫙 있잖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컷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국, 국가직 전국 일행, 그 다음에 국가직 교행, 자, 그 다음에 출관, 그 다음에 선거행정, 진짜 졸라 높거든.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에 관해서는 거의 뭡니까? 거의 7주만큼 공부해야 되거든. 이분들하고 교정 준비하시는 분. 알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똑같은 콘텐츠, 똑같은 커리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일행이나 경기도 일행, 부산 광역시 일행 이런데 컷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삼척 삼척시 이건 뭐 거의 컷이 없거든요.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커리, 똑같은 콘텐츠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직렬에 맞는, 자기 직급에 맞는, 자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이 패스가 되게 유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또 자기가 준비, 자기 현재 상태를 고려해야죠. 고등학교 때 수, 수능으로 한국사를 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뭡니까? 실업기를 나왔든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사와 완전 담벼락을 쌓은 분들이잖아. 그니까 러 이분들은 솔직히 한국사에 조금 더 투자해야 되잖아. 알겠죠? 그런 것들에 맞게, 자, 커리를 짜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이 패스가 되게 유용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뭐, 이러다 보면 또 뭐, 자연스럽게 우리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뭐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7준생을 위한 커리도,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구준생을 위한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준비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제가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패스에는 그게 다 등,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직급, 직렬, 지역,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상태, 여기에 맞는, 자, 뭡니까? 이게, 커리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유튜브에, 앞으로도 올릴 거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공부법 관련한, 한국사 공부법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열심히 잘했던 적이 없어서, 이게, 커리를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라고 한다면, 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연구실에,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뭐, 그게, 아어 선생님, 제가 낯을 좀 가립니다. 라고 하면, 뭐, 우리, 우리 고사부 카페에 가서 합격자들을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1대1의 전화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뭐, 연구실에 무턱대고 전화하시면, 어,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어, 그런 상담을 해요. 상담한다는 게 주로 커리 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냥 무턱대고 전화하면 저도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이력, 현재 준비 정도. 그다음에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직렬이나 직급. 요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그런 이제 수험 이력이나 스토리를 간단하게 뭐 최소한 한뭐 다섯 줄, 10줄이라도 써 주셔야 어 제가 이제 그게 맞는, 어, 이게 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1대1 상담에 먼저 글을 좀 남기시면 제가, 어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저랑 통화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우리 연구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전화 상담을, 어 지난 한, 제가 한 6년 했어요. 5년, 만으로 5년 좀 넘게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전화 상담한다고 해서 뭐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 저 되게, 그, 뭐, 그전에는 제가 하루 종일 전화 상담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날은 가급적이면 안 하죠. 빨간 날안 하는 이유가 전화를 하면 빨간 날은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 빨간 날은 전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엔 빨간 날은 잘안 하고 주 중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로 전화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뭐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 면은 확실히 제가 커리를 짜주면 도움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많이들 찾아오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좀 호기심에 전화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또 그냥,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뭐. 저한테 막, 막 전화합니다. 그래서, 하, 나는 진짜 이게 어떤 진심을 갖고 수험생들한테 뭐가좀 도움이 좀 되겠다고 매일 아침 전화기 붙잡고 한두 시간씩 통하는데 그냥 막 약간 좀 장난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를 딱 받으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수험생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약간 좀 장난기 어린 그런 전화들, 오 스트레스 팍팍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합격자들한테 상담하시는 코너도 있어요. 우리 카페 부담 갖지 말고 우리 합격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겠죠? 저한테 물어보기 좀 부담스러우면. 근데 자이 바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알고 덤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봐봐요. 그냥 경쟁률이 3대1, 5대1 정도 되면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이 바닥이 기본이 30대1, 50대1입니다. 이 30대1, 50대1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공부 전략. 그러니까 진짜 뭔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부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제일 그 상담하다 보면 힘든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강사, 저 강사 듣다가,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학원에서 미는, 자, 또는 뭡니까? 뭐, 유명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해서 이제 듣다가, 한국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1년, 2년, 3년씩 이제 돌아돌아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나름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보통, 처음에 6개월,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6개월 1년 정도 뻘짓하면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노량진에 가 보면 자, 여기는 좀 이상한 동네예요. 다들 강의가 막 6000분, 8000분씩 돼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기출 강의도 들어야 된대. 기출 강의가 80강이야. 그다음에 뭐 자기 이론 강의 8000분짜리 이론 강의를 두 번, 세번 들으라고 강요하는 강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 상과목이그렇고요 국어나 영어는 그보다 더 심하,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1년 안에 합격할 수 없죠. 왜? 아니, 강의 듣다 보면 1월달, 2월달 돼요. 기출, 1월달, 2월달 됐는데 기출 강의도, 기출도 제대로 못푼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노량진에 가서 학원에서 상담을 받는 순간, 어, 사실은 1년 버리는 거다. 가급적이면, 어, 뭐좀 유튜브 같은 데에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같은 걸좀잘 한번 보시고, 진짜 어떻게 해야 내가 8개월, 10개월 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걸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학원에 가서,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편하고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도둑놈 도둑년 심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에이, 요즘에 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학원에 가서 상담하고 일단 책 사고 돈 지르죠. 그분들은 무조건 1년 버리는 겁니다. 제발 자,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냥 편하고 쉽게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 공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못 합격 못합니다. 이건 엄마가 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형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사들이 이걸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잘좀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커리를 짜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봐봐요. 이 구, 제가 이제 7급은 좀 논외로 하고. 구급경찰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누구나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왜 현실은 1년 안에 붙은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요? 전체 아마 합격생 중에서 수험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15% 밖에 안 돼. 왜 그럴까요? 시행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공시, 다들, 다들 공시 준비한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그냥 부턱대고 종합반 등록하고, 그 다음에 러닝타임이 졸라게 긴 이론강의 덜컥 신청하고, 처음에 3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1년, 처음에 1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정신 차리고, 다시 준비를 해갖고 두 번째에 붙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발, 자, 편하게, 쉽게, 대충 가지, 가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공부법에 대한 어떤 충분히, 이거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공부법이라고 한게 달라요. 좀잘좀 좀 알아보시고, 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스는 활용을 잘하면 얘가 단 단기 합격의 보약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활용 잘못하면 얘가 바로 장수생을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이걸 진짜 보약으로 활용할 건지 독약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몫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자, 고사부 패스 사용 설명서.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